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0만뷰 이상의 영상 10개를 달성하며 빛나는 영웅신화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 9일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였던 1편 단신 민들레아 영상이 1000만뷰를 돌파한 것인데요. 그리고 지난 7일 사랑의 콜센터에서 감동을 안겼던 노래는 나의 인생이 1000만뷰를 넘어선 후 하루가 지나 또다시 1000만뷰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미스터트롯에서 류지강씨와 1대1 대결을 펼치는 임영웅씨의 모습을 담은 영상인데요. 임영웅씨의 첫 소절에 조영수씨는 잘한다 라고 극찬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20년 1월 31일 임영웅씨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 올라왔는데요. 16개월 만에 1000만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도 볼 때마다 감동을 주는 무대로 팬들에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늘어나는 조회수가 임영웅씨의 뜨거운 인기를 짐작케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의 총 조회수가 8억 1000만뷰를 넘었습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임영웅을 살펴보면 이날 기준 총 조회수 8억 1257만회인데요. 지난 2일에는 8억뷰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채널 임영웅은 지난 2011년 12월에 개설이 되었는데요. 꾸준한 영상 게재가 있었지만 지난해 미스터트롯 진으로 꼽힌 후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가 급격히 올랐는데요. 1년 사이 10만 구독자 채널에 주어지는 유튜브 실버 버튼과 100만 구독자 채널에 주어지는 골드 버튼을 모두 받았으며 이날 기준 채널 구독자 수는 11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임영웅씨의 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무대 영상이 조회수 600만을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임영웅씨가 지난 2020년 8월 28일에 공개한 미스터트롯 콘서트 임영웅 사랑이 이런 건가요 영상은 지난 9일 조회수 600만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영상은 임영웅씨의 매력을 한껏 맛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임영웅씨는 마치 자신의 오랜 노래를 부르는 듯 넘치는 에너지로 콘서트 현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임영웅씨는 이 무대를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것처럼 현란한 무대 매너와 넘치는 끼로 팬들을 유혹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트로트 제왕이 누구인지 보여줬는데요. 임영웅씨 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입니다. 이에 팬들은 국민 가수 국보급 목소리 너무 귀엽고 예쁜 울 영웅님 사랑합니다. 끼쟁이 임영웅 멋진 영웅님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영웅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햄버거 광고하면 야무지게 잘 찍을 것 같은 스타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영웅씨는 익사이팅 DC에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햄버거 광고하면 야무지게 잘 찍을 것 같은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총 투표수 23만 표 중 14만 표를 획득하여 1위에 올랐습니다. 임영웅씨는 각종 광고를 통해 대세 CF 스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영웅씨의 매력으로는 부드러우니 80%, 센스있느니 14%, 깔끔하다가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